있습니다. 사회를 맡게 된 박혜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제25회 서화예술제 넷째 날 공연, 첫 번째 축하 공연 해주신 분들은 아산실버악단의 공연 무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산실버악단은 2004년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년째 횟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10년 동안 실력들을 워낙에 뭐 저장되어 있는 실력들이 많으신 분들이셔서 꾸준하게 공연 활동을 계속 음악들을 들려주실 아산실버악단. 첫 번째 여러분들 들으실 경음악 곡은요, 플라멩고 차차차 그리고 서울의 찬가, 이렇게 두 곡을 경음악으로 우선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아산실버악단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오늘은 정말 아산의 찬가로 들렸습니다. 아산 실버 악단의 공연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단장 박무신 선생님을 잠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무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음악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공연 레퍼토리를 보니까 정말 우리 그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는 곡들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특별하게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나 봐요. 저희들은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우리 아산시 문화를 위해서 이제 창단된 단입니다. 약 40회에 걸쳐서 우리 복지관이라는 노인복지관, 특히 또 노인회, 또 요양원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의료하는 그런 공연을 많이 합니다. 또 이런 그 아산시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꼭 나와서 우리 아산 시민을 위해서 공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 쪽에서 저희들이 즐겁게 공연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 박무신 단장님께서 실제로 서화예술제에 그야말로 참여하는 팀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실버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최고 어른이신데 오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서 서화예술제 25회를 축하하는 축하의 인사 말씀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요, 우리 서화예술제는 매년 이렇게 참가를 합니다. 특히 이번 25회를 맞이하는 우리 설화예술제를 축하를 하고 또 더욱더 발전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객 여러분들은 요즘 120세 시대라고 그러죠. 120세까지 음악을 들으시면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연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마지막 말씀이 참 그 가슴을 울리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기를 지금은 100세 시대, 장수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악을 벗삼아서 장수 120세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정말로 음악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120세 장수 시대를 열어가시고 마음속으로 선율을 되새기면서 읊조려 봐주신다면 이번 경음악은 정말 최고로 성공한 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구열을 경음악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멋져요. 정말 잔잔한 감동이 흐릅니다. 이걸 여러분께 또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음악 한 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 경음악은요, 잔잔한 호수 같은 물결 속에 우리가 그 돌멩이 하나를 톡 던지면 여러 가지 파장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충동도 느끼시고, 또 이 가을에 좋은 책을 한 권 봤으면 좋겠다 하는 충동도 느끼실 테고요. 여러 가지 충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충동을 여러분께 일으키는지 이번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경음악 가고파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